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그렇게 키면 안 되지 해서 아빠가 아이고 할머니 저 모르세요? 해갖고 할머니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래서 아빠가 저기 있네 해물탕집 그나저나 정령이잖아요 정령이 이렇게 거짓말을 쳤어요. 근데 더 재밌었던 건요 할머니께서 아 해물탕집 정령이 아 해물탕집 정령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더 신이 나서 아니 제가 어머니한테 서비스도 많이 해드렸는데 아 그걸 잊으시면 섭섭하죠 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뻥을 치세요? 아니 그때는 할머니를 제가 어떻게 감히 할머니한테 이제 장난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할머님들이 이제 말 걸어주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예. 네.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그 해물탕집 정령이 올 때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시면서 말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막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재밌어 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의가 되는 거죠. 그래도 그렇죠. 그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예의가 주는 생활하고 네. 밖에서 나는 생활하고는 너무 다른 생활하시네요. 이중 생활하시네요. 근데 진짜 아이디스에 나왔었어요? 준호 균삼아 땅 미개 그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식당 가기 누굽니까? 형석아 얘기해보세요. 현석은 식당 가는 게 왜 싫어요? 왜냐하면요 시끄럽게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식당에서 조용히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엄마한테 무지 혼나요. 어이구. 엄마는 잘 기억 안 나는데 현소야 엄마가 식당에서 뭐라고 그러면서 현소 혼냈는데? 뭐냐면 하지 말라고 했지, 어? 이렇게 해요. 야, 똑같다, 야. 그때 엄마 표정이 어땠어요? 근데 현서야, 그렇게 엄마가 이렇게 화낸 표정하고 무서운 표정한 데 이유가 있었잖아. 현서 왜 혼났는지 기억은 안 나? 기억난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쌩네. 너 삼촌들 있다고 너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자, 소소 얘기해봐 너도 친구. 자, 그래서 기억나요? 네. 왜 혼났지? 왜냐하면요. 레모네이드 막 실수로 쏟고 그냥 이쪽 그냥 시끄럽. 깨 하지 말라는 거 그냥 까먹었는데 그냥 그래요. 아, 왜 쏟았어요? 왜냐하면요 실수로 그냥 툭 쳤어요. 네. 현서야, 엄마가 괜히 그렇게 현서 혼내는 게 아니고 현서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때는 엄마가 그걸 화를 내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게 엄마의 책임이니까 그런 거야. 알겠지? 네. 엄마만 이해하지?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붕어빵에 나오기 때문에 식당 이런 데 가면 아저씨들이 여러분들 얼굴 알아봐요. 그렇지. 알아보기 때문에 여러분 식당 가 떠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하는 데 말이면 식당 아예 가지 말든지. 자, 현석은. 자, 이제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조용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조용히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식당 같은 데 가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공부! 공부? 제가 아빠랑 제일 하기 싫은 게 바로 공부예요. 저희 아빠는 항상 저한테 야, 아빠는 이과 출신이니까 수학 문제 모르는 거 있잖아? 아빠한테 맡겨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막상 물어보잖아요? 진짜 폭발하고 죽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요? 아니, 제가 아빠한테 모르는 수학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면 아빠는 그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그래서 아빠가 아무 말 안 하시더니 은수야, 이 단원이 뭐니? 해서 이거 분수 나눗셈이잖아 라고 하니까 아빠가 나눗셈? 야, 그럼 다 나눠버려!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도 학교 숙제를 하려고 수학 문제집을 아빠한테 이거 보여줬는데 아빠가 수학 문제집을 고무를 뚫어준 만큼 쳐다보시더니 희수야 이 단어는 또 뭐냐? 이래서 아 이거 도영이 핫도그이잖아 라고 하니까 야 핫도그? 야 그럼 다 합해버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진짜 폭발할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수학은 아빠가 그렇게 좀 그 이렇게 우격다짐을 했다 손치더라도 다른 거 그래. 사회나 국어에 대해서 다른 과목은 어때요? 다른 과목? 다른 과목은요 더 폭발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엄마한테 모르고 물어보면요. 엄마도 한마디로 딱 끝내주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는 한 단어 물어볼 때 한 시간씩 걸려요. 왜냐면요, 제가.